네,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것은 그 저희가 시나리오를 들고 대한로 연극하시는 곳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 뵙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이 모금산 역할을 할수 있으려면 저는 좀 비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 뵀던 기종호 선생님은 예술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 모금산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고, 함께 작업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아기 같으시다고 할까요? 그 까마득한 후배 감독의 디렉션을 정말 이렇게 잘 믿고 따라주셨고, 그리고 그 대사의 어미라든지 이런 디테일들까지 다 상의를 해주실 만큼, 정말 그 감독과 많은 것들을 상의하기를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좀 저로서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배운 그런 촬영장이었습니다. 고은희 배우님은 어떠셨는지요? 네, 우선 선배님, 선생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벽이 느껴지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제 친구의 아버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처럼 굉장히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촬영이 굉장히 즐거웠었고요. 사실 현장에서도 연기적인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지만 인생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촬영이 이제 일 같지가 않고 다 같이 놀러 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효빈 배우님은 더욱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예원 역을 맡은 원희 씨는 되게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 같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친구 같았어요. 되게 귀엽고 듬직한, 무게중심이 꽉찬 친구가 제 곁에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 내내 들었었어요. 한 번은 리딩을 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대학로를 이렇게 걸었었는데, 선배님이 무심결에 여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뻔한 말이잖아요. 많이 하는 말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안에서 되게 뿌리가 내리는 걸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그한 해를 이 영화를 만든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그날의 일기를 썼었어요. 그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이 간단한 문장을 잊지 말자, 여기나. 이렇게 썼었는데, 지난 기억들을 복기해 보면, 제게 작년이 그런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듬직한 친구가 돼주셨던, 계주봉 선배님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자리에 같이 있지 않지만, 네.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충호 선생님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특별한 분인데, 저는 이제 숙소 바로 옆을 썼는데 우리 PD님께서 엄청나게 배려를 해 주셔서 그 숙소에 목욕탕이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촬영 끝나고 그러면 같이 목욕탕에서 목욕탕 토크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짜 이렇게 머리가 열릴 정도의 어떤 그런 해악들을 되게 쉽게 얘기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먼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을 옆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재산이 됐고요. 배우로서 또 만났을 때는 어떠한 편견 없이 제가 초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식의 어떤 대화나 혹은 그런 자세가 아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주시고 항상 저를 이제 아들로 계속 봐주시는 그 모습에 저도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